그럼 수학 영역 A형입니다. 16번부터 시작할 건데 일단 1번부터 15번까지 듣고 와. 아, 그리고 이번 강의에 어려운 문제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16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의 점 PN을 XN, YN이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가나보다는 그림을 잘 보면 되게 쉽게 풀었을 거야. 그죠? 힌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화식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출제자가 힌트를 많이 줬어. 보시면 봐. 점화식이 나와 있잖아. 우리 X1, Y1 나와 있고, 아, 1이고. 그리고, X의 점화식, Y의 점화식이 나와 있는데, 봐봐. 결론 얘는 점 Q라는 점이 원점을 출발해서 O P1을 따라서 P1에 도착하고, 됐지? 그리고 Q는 PN, PN 플러스 2를 따라서 움직이고, 그죠? 이런 얘기. 그리고 Q는 한 번에 루트 2만큼 이동, 밑줄. 루트 2만큼 이동한다. 됐죠? 뭐 7번 한번 해보시고. 그 원점을 출발하여 55번인데, 봐봐. 아, 여기 2를 대입해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이거 안 봐도 문제 풀어줄 수 있어. 근데 일단은 1 대입하면 X2는 X1에 2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봐. 일단은 P1이라는 좌표는 1,1이니까 이렇게 1,1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P2라는 거는 X좌표는 2를 더했으니까 2만큼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X좌표는 여기서 2만큼 가고, 그리고 Y좌표 같은 경우는 봐봐. 2를 대입하면 Y1에 마이너스 1의 1승이죠. 그러니까 홀수니까 마이너스 1에 얘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만큼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1이었다가 마이너스 2만큼 가면 마이너스 1로 내려올 거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한칸 갔고, 그죠? 얘는 두칸 가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그러면 갈때 X좌표는 1에서 2만큼이 증가돼서 3이 됐고, Y좌표는 1만큼 갔다가 다시 반대로 마이너스 2만큼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이 된거 아니야. 되죠? 한번더 갈게. 그럼 얘가 P2고. 한 번만 더 갈게. 야, 2 대입해봐. 그럼 X3는? 됐죠? X2에 2 대입하면 3이죠? 그럼 3만큼 더해졌으니까 아까 2만큼 갔고 이건 3만큼 가는 거 별거 아니야. 3만큼 가는 거고, 그 Y좌표 같은 경우는 2를 넣으면 3이 나오죠? 그럼 2 넣으면 마이너스 1에 2승하면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3만 더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에 3을 더하면 2가 되겠죠? 뭔지 알겠죠? 2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게 이제 P3. 우리가 예측해볼까? P4는 당연히 뭐야? X좌표는 4만큼 갈 거고, Y좌표는 4만큼 내려올 테니까, 되죠? 요렇게. 이게 P4. 다 나와 있어. 그 P5는, 뭐, 뻔하죠? 쭉 올라가면 5만큼 가고, 얘는 3으로 가겠지, 뭐, 3.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 3, 다시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 이게 이제 Y의 움직임이고, X는 1, 2, 3, 4, 5, 이렇게 가게 되겠죠. 되죠? 다 했어. 끝났는데, 얘가 한 번에 루트 2만큼 간다는 얘기는 요 대각선이 루트이기 때문에 한번 가면 이제 P1에, 그리고 이제 다시 두번더 가면 P2에, 다시 세번더 가면 P3에, 다시 네번더 가면 P4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5번째라 그랬으니까 뭘 예측해야 되냐면 55는 1부터 몇 가지 합이야. 바로 정확히 10가지 합이죠. 선생님 수열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 우리 시그마 K는 이래서 요 10가지 K는 뭐야? 55. 이거 많이 나오잖아. 1부터 10까지 합. 13까지 합이 몇인지 알아? 91. 아, 참고해. 참고. 그죠?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좀 기억을 해도. 그래서 91은 이제 100보다 작은 최댓값이 13까지 합 91이야. 됐죠? 그리고 15까지 합 120은 잘 나와, 이거는. 120. 참고하시고. 그리고 19까지 합이 190인데 이거 왜 중요하냐? 얘는 200을 넘지 않는 최댓값이야.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군수열 개념에서 많이 이용돼. 이것도 하나의 군수열 개념이거든. 됐죠? 뭐 참고하시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거야. 야, 1부터 10까지 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칸 가고 두칸 가고 세칸 가고 네칸 가고 하다 보면 결론은 얘는 10칸까지 움직인 거니까 우리가 P10의 좌표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이게 이제 Q가 P10까지 움직일 거란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X좌표 같은 경우는 1, 거기다 2 더해서 이제 3. 그다음 3 더해서 6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결론은 X좌표는 P1의 X좌표는 1이고 됐어? 그리고 P2의 X좌표는 3이 되는 이유가 1 플러스 2가 P2가 되는 거 아니야. 한 칸, 두 칸이니까. 그럼 P3는 뭐야? 얘는 6이 되는 이유가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뭔지 알겠지? 그죠? 따라 P10은 당연히 1부터 몇 가지? 바로 10가지 합. 똑같아. 결론은 바로 여기는 1부터 10가지 합이 바로 X좌표가 되는 거고. 됐죠? 그러니까 Y좌표라는 거 뭐야? P1은 1, P2는 마이너스 1, P3는 뭐야? 2, P4는 마이너스 2. 됐죠? 그렇다면 이거야.
P1은 Y 좌표만 보면 돼. Y 좌표는 Y 좌표, Y 좌표. Y 좌표 P1, P1은 1. 그리고 P2는 이렇게 하자. P2는 마이너스 1이죠. Y 좌표가. 아, 이해가지? 그럼 P3는 2. 그 P4는 마이너스 2. 됐어? 그럼 P6은 마이너스 3.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붙여서 요, 항번호에 절반만큼이 y좌표가 되네. 그죠? 이렇게. 뭐, P10 금세잖아. P10 뭡니까?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여기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55가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y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죠? 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지? 뭐,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를 일일이 분석해갖고 설명을 드리면 되게 어려운 느낌이 들수 있는데, 실제로 힌트를 많이 줬단 말이야. 이 그림을, 나는 일부분만 그렸지만 거기는 지금 P7까지 나와 있어. 막말로, 세번 더해보면 P10이잖아. 세어봐도 되는 문제였다고. 알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수열이라는 거는 규칙석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귀납출은 해야죠. 그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좀 나열을 통해갖고, 알겠죠? 계속 해봐야 돼. 스스로 느껴보셔야죠. 그죠? 참고하시고. 17번입니다. 요건 잠깐 지워도 되지, 그지? 이해가시죠? 야, 곡선이 있습니다. 우리 y는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야. 서로 다른 두점 AB에서 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나와 있어. 결론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고, 됐죠? 그럼 A의 X좌표가 3일 때점 B의 접선의 Y절편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3차함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서로 접선이 평행하단 말이야. 알겠어? 이걸 A라고 잡고 B라고 잡은 거야, 결론이. 됐죠? 그럼 얘가 3일 때, 얘가 3일 때. 뭐 대충 할게. 이거 3일 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을 때점 B의 Y절편, 요거의 Y절편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봐. 일단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미분해야죠. 됐죠? Y 프라임은 얘는 3,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될 거고, 됐죠? 얘가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3을 대입해봐. X에 3을 대입하면 얘몇 나오냐?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1이 되면서 얘는 10이 나오잖아, 10. 결론은 요것도 접선의 기울기는 10이 된다는 얘기죠. 됐죠? 다시 얘기해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10이 될 때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고, 다 했네. 넘겨 마이너스 9고 3으로 나누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면서 얘가 1과 3에서 마이너스 여기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하나는 3이고 하나 뭐야? 하나 마이너스 1이네. 됐죠? 우리가 잘못 잡았네. 요걸로 이제 3이라고 잡고, 그죠? 보니까 요게 3이고 요쪽 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뭔지 알겠지? 마이너스 1이고. 됐어? 그럼 요걸 이제 A라고 잡고 얘를 B라고 잡았으면 되는 거야. 아, 처음에 이렇게 해봐야지 뭐 어떻게 해? 어딘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죠? 뭐 미리 구해봐야죠. 다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뭘 구하는 거야? 바로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Y절편을 구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기울기는 10인 거 알고 있고, 됐어?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접점이 뭐가 돼? B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면서 마이너스 4 나오나?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 뭐야? y 마이너스 마이너스 4는 기울기 10에 x 플러스 1 되면서 y절편 구하는 거니까 0을 대입해. 그럼 10 마이너스 4에서 y는 몇이야? 6이다 해서 우리 찾고자 하는 게요 6을 찾는 게 문제였죠? 됐죠? 정리합니다. 예, 18번 문제입니다. 뭐 매년 출제되고 있는 프랙탈 구조 문제죠. 일단 우리 프랙탈 구조 자체가 자기와 닮은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그 도형의 구조야. 우리 대학교 가면 더 깊이 있게 배우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단순하게 무한 등비 급수의 화용 문제로 쓰이고 있죠. 그죠? 얘는 일정 비율로 도형 자체가 축소가 되는 구조가 나오고 축소가 되는 구조가 나와. 알겠어. 그리고 얘가 무한 등비급수 활용이다 보니까 n은 1에서 무한 대까지 우리 AR의 n-1승과 같이 무한 등비급수를 찾아내야 돼. 근데 답이 뭐야? 1-r인 거 아시죠? r분의 a.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만 구하면 되죠. 하나 뭐야? 공비. 하나는 첫지항. 근데 첫지항이라는 건 도형의 기초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도형을 워낙 어려워했기 때문에 아마 요거 구하는 게좀 어려울 거야.
도형 기초 능력 이용해서. 그죠? 공비는 쉬운 게 바로 축소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축소율. 혹은 우리 닮음비. 닮음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아, 문제 풀면서 얘기하자. 아, 근데 축소율이라는 게뭐 단순해. 우리 닮음비가 만약 m 대 n이라면 닮음비야. 생각해보자고. 닮음비가 m 대 n이야. 그죠? 그럼 양변을 m으로, 양쪽을 m으로 나누면 1대 m분의 n이야. 그럼 만약 1대 5라면 5배로 확대가 된거 아니야. 그럼 1대 뭐 2분의 1이라면 2분의 1배로 축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축소율이라고 얘기하고, 만약 길이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였다면 m분의 n이 공비가 되는 거야. 그죠? 얘가 2분의 1이면 2분의 1이 공비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넓이의 비율을 구하면, 넓이의 비율은 바로 길이의 비율의 제곱의 비율이기 때문에, 됐죠? 얘는 m제곱 대 n제곱이 되고, 다시 m제곱으로 나누면 1대 m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m분의 n의 제곱이 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길이의 축소율의 제곱이 바로 넓이의 축소율이 되고, 넓이의 총합이 나오면 요게 공비가 되는 거죠. 뭐 부피는 3승이 될 거고. 뭔지 알겠지? 그죠? 좀 넘어가서. 가자. 직사각형 ABCD에서 AB의 길이가 1입니다. 얘가 1이네? 얘가 1. 그리고 AD의 길이가 2야. 2.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 한 대각선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두 직각 삼각형의 내부에 두 변의 길이의 비가 1대2. 다시 해서 요거의 전체에 축소가 된 도형을 그려 넣는 거죠. 됐죠? 아, 그리고, 그려 넣고, 새로 그려진 두 직사각형 중에서 하나의 색칠에서 얻은 도형이 이제 R1이 되는 거죠. 됐죠? 아,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반복이 되죠? 이렇게 갖고 다시 어떻게 직사각형 두 개를 내접을 시켜주는 거야. 뭔지 알겠죠? 이렇게 내접시키고 이런 식으로 내접시켜서 됐죠? 아, 여기 색칠을 딱 해서 이건 이제 R2라고 잡는 거고 됐습니까? 그럼 다시 이렇게 쪼개 갖고 다시 내접시켜서 R3 잡는 거고 계속 잡아 나갈 때 결론 색칠한 도형의 넓이의 총합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했을 때 됐죠? 아, 첫 장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이게 첫 장이잖아. 이거 A1이라고 아까 첫 장이니까 A1. 이 넓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잘 봐. 예? 야. 직각삼각형이니까 길이를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들, 선생님 많이 강조를 하는 건데, 삼각비를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 그죠? 그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죠? 무슨 얘기냐? 잠깐 정리하고 지울 거야. 봐봐. 얘가 만약에 A야, A고, 얘가 세타라면, 됐죠? 얘는 뭐가 됩니까? 바로 A의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죠? 이거분의 이거가 사인 세타가 돼야 될거 아니야. 이거분의 이거 사인 세타. 그럼 얘분의 얘 하면 사인 세타 나오니까 얘는 A의 사인 비율을 곱하면 높이가 되는 거죠. 그죠? 밑변의 길이 뭐야?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한번더 갈까? 봐봐. 얘 세타야. 그럼 얘가 A야. 그럼 얘는 뭐야? 얘는 A, 탄젠트 세타. 아, 얘가 탄젠트 비율 아니야. 그죠? 그럼 A, 탄젠트 세타. 얘는 뭘까? 생각해봐. 얘는 뭘까? 코사인의 역수죠. 코사인의 역수죠. 이과생 시컨트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냥 코사인 세타분의 a라고 하면 되는 거야. a에다 코사인의 역수를 곱하면 요 변의 길이가 나온다고. 됐죠? 아니면 이걸 뭐 b라고 놓고서 코사인 세타는 b분의 a에서 넘겨서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공부했잖아. 이용을 해야지. 그죠? 한 번만 더 볼까? 여기 봐. 얘가 세타고 얘가 A입니다. 그렇죠? 얘는 뭘까? 얘는 뭐야? 당연히 사인 세타분의 A가 되겠죠. 이 사인의 역수 비율 아니야. 됐죠? 아 얘는 뭐야? 탄젠트 세타분의 A라고 쓰면 되겠죠. 뭐 참고하시고 이런 거 알면 조금 앞서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아 일로 와봐. 얘 기준을 잡아야 돼. 지금 얘가 요각이 얘가 직각이기 때문에 요각과 요각의 합이 90도가 되겠지. 그죠? 근데 얘도 직각이니까 요각과 요각의 합이 또 90도가 돼야 되고. 아, 이해가지? 결론이 뭐냐면, 요 직각삼각형, 전체 직각삼각형, 요 작은 직각삼각형이 다 닮음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봐. 기준 잡는다. 얘를 X라고 하면 얘가 뭐가 돼? 얘가 EX가 될거 아니야. 1대2니까. 그죠? 그럼 얘를 세타라고 하고, 잘 봐.
요거의 길이 구하면 얘가 2고 얘가 1이니까 제곱해서 다음 루트 5 나올 거 아니야. 잘 봐. 그럼 원래는 비율을 이용해서 얘를 구해도 되는데 요거 두 개를 한번 잡아볼 거야. 이거 두 개를 원칙적으로 이거 A라고 잡고 A 대뭐 X는 비율 이용하는 거야. A 대 X는 빗변이잖아. 요 삼각형 빗변. 빗변 되니까 루트 5 대, 루트 5 대, X는 높이니까 뭐야? X가 요거죠. 1이다 해서 루트 5대1 해서 비례식으로 푸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얘는 뭐야? 바로 어느 길이에? 요 X에. 됐죠? 요 세타에 대해서는 바로 사인의 역수 비율을 곱하는 거니까 뭐가 되냐면 바로 사인 세타분의 X가 된다고. 요렇게 풀어도 돼. 알겠죠? 마찬가지야. 얘는 EX죠? EX고 얘가 다시 세타가 되니까 얘는 EX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요건 EX 코사인 세타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됐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뭐야? 아, 2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 지울 거야. 다시 얘기한다. 비례식으로 풀어서 요두 변의 길이 잡아내도 되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삼각비를 이용해도 되는데, 아, 이 전체 삼각형에서 세타가 A니까, 우리가 사인 세타는 뭐가 돼?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다 해서 이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 그죠? 다 했네. 얘는 뭐야? 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분의 1 이거 역수치하면, 루트 5 X가 될 거고. 됐어? EX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얘가 이제 5분의 2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여기다 곱하면 5분의 4 루트 5 X에서 이렇게 정리가 될거 아니야. 다 했습니다. 지운다. 뭐를 더하면 5분의 4 루트 5 X에 루트 5 X를 더했을 때 얘가 뭐와 같아? 2와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두 개 더해. 더하시면 야 이거 5분의 9 루트 5 x가 2가 되네. 그죠? 이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네. 역수 취해주면 어차피 루트 5에서 이게 이제 루트 5로 바뀌어. 이렇게 약분해 버리면 루트 5가 되면서 역수가 되면 x라는 건 뭐야? 바로 9분의 2 루트 5다 해서 여기까지 정리가 가능하겠다. 됐죠? 아, 지금 우리 첫 장을 찾은 건 아닙니다. 지금 넓이에 대한 해석이죠. 넓이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럼 첫장 A1이라는 거는 됐죠. 요게 지금 X를 구한 거냐, X를. 그죠? 따라서 9분의 2 루트 5에 곱하기 두 배. 한 변은 EX잖아. 됐죠? 따라서 9분의 4 루트 5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는 몇이냐? 81분의. 81분의 8호 40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 이게 첫 장입니다. 공비는 정말 쉬워. 야, 전체 도형에서 얼마만큼 축소가 됐는지 보면 될거 아니야. 그렇다면 얘는 1에서 x만큼 축소가 됐기 때문에 1대 x에서 축소율은 x만큼인데 넓이의 비율이죠. 따라서 x의 제곱이 바로 공비가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됐죠? 아마 2분의 1만큼 축소됐으면 4분의 1이 공비가 되겠지. 그죠? 근데 x의 제곱은 x가 이거였잖아. 그럼 제곱하면 81분의. 됐죠? 20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다 했어. 예? 답은 뭡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81분의 20분의 81분의 40에서 빼주시면 81분의 61 나오나? 이렇게? 61? 그죠? 81 지워지면서 정답 몇이야? 61분의 40이다 해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지. 답이 4번에 있네. 4번. 됐죠? 정리해보고. 넘겨봐. 19번. 야, 이거 빈칸 추론 문제인데, 이거 선생님이 메가쌤 캐스트인가 그 TCC 찍어서 올리는 그게 있어. 그건 공개 특강에서 이번에 그 6월 대비로 해갖고 이거 3년치 기출 문제 세 문제를 통해갖고 빈칸 추론 유형을 잡아드렸어. 그 말씀드린 게 요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드렸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됐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들어봐. 봐봐. 아,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점화식이 나온 상태에서 일반항 AN을 구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흐름은 주어진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푸는 거 아니거든? 따라가 봐, 한번. 첫 번째. 야, 이걸 통해서 이렇게 얻어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구해줬잖아,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됐죠? 그 다음을 봐. 이제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잡아줬습니다. 잡아줬는데 BN이 뭐야? BN은 N분의 n-1의 an이야.
그죠? 근데 점화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B에 n 플러스 1은 뭘 얘기하는 거야? n 플러스 1분의 n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를 얘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요 분모에 필요한 게 뭐야? 분모가 아니라 요거 앞에 필요한 게 뭐야? n 플러스 1분의 n이 있어야지 bn 플러스 1이 될거 아니야. 이해가지? 그냥 양변에 뭘 곱해? 바로 n 플러스 1분의 n을 곱해줍니다. 그럼 얘는 bn이 되고, 이건 n 플러스 1분의 n. 아, 양변에 곱하라고. 여기 이제 n 플러스 1분의 n을 곱하고, 얘도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써놓고 하자.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약분되고, n이 하나 약분되면서 뭐야, 이거는? 뭐가 돼? 얘는, n분의 n-1이 남죠. 그게 n분의 n-an, 그게 bn이냐. 그러니까 정리가 끝난 거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곱하면 n 플러스 1과 n이 약분되면서 뭐만 남아? 2n승에서 가에 들어갈 거는 2n승입니다. 다시. 주어진 식을 이용해갖고, bn 플러스 1과 bn을 예측해서, 됐죠? 일단 an 플러스 1, 앞에 n 플러스 1분의 n을 곱했어. 우변도 곱해지면서 정리가 되고, 그 마지막 요식 자체가 2n승이 된 거죠. 됐죠? 야, bn에 어떤 식을 더해서 bn 플러스 1이 나오면, 요거 넘겨서 정리하면 이게 마이너스 되면서, 이게 뭐야? 바로 계차수열이 되는 거 아니야? 계차수열. 그죠? 따라서 첫째 항이 0일 때 bn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계차수열이잖아. 계차수열. 다시 얘기해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첫째 항 0에 0 더하기. 됐지? 계차수열이 2의 n승이니까 n-1항까지 합이죠. 공비 2-1분의 1 대입해서 첫째 항 2에 2에 n-1승-1에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곱해주시면 2의 n승 마이너스 2에서 잡았네. 끝. 가, 나를 다 잡아냈어. 나머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결론은 F에 5 더하기 G에 10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F에 5를 대입하면 32. G에 10을 대입하면 1024-2니까 1022가 되겠네. 더하면 1054다 해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5번인가 답이? 5번. 됐죠? 항상 나오는 건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럼 뭐 18번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이번에 그 공개 특강에서 두 가지 문제 그 유형 달아드린 게 18번에 있는 프랙탈 구조랑 19번에 빈칸 추론이었어. 됐죠? 아직 안 내렸으니까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갖고 들어봐. 알겠죠? 공개 특강 쪽에 있어. 우리 메가 쌤 캐스트에. 됐죠? 정리하시고.